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일출일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은 제가 몇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일출일몰 시스템은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숫자가 편하고 접근하기 쉬우니까 대부분 쓰고 계시죠. 쓰고 계시다가 이건 왜 넘어가지? 이거 숫자 계산대로 했는데 왜 이거 안 맞을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오류가 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그리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요 짧은 쪽보다는 긴 쪽의 숫자는 좀 쓸만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출일몰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1적구 수가 있습니다. 요 2포인트가 기준이고요. 여기 거의 근접해서 붙어 있으면은 여기 숫자가 0입니다. 0. 0. 그 다음에 제공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가 0이에요. 우선 우리는 0부터 알아볼게요. 내공 숫자는 이쪽 코너가 0. 제1적구 숫자는 2포인트가 0. 그 다음에 여기서 3쿠션째 여기가 0입니다. 0,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자,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제가 코너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공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치면 안 가겠죠. 그래서 회전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죠?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예요. 1, 2, 3, 4가 되고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더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저 코너 쪽으로 보내려면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고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제1적구 숫자를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여기서 내가 코너로 보낼 거예요. 코너로 보내는 공을 칠 건데 요렇게 가게 되면은 내가 치는 기울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전이 필요하죠. 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자, 0을 기준으로 이 뒤쪽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요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만 하겠습니다. 4는 할수 없죠. 비껴치기 치면 여긴 키스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여러분들 여기서 0에서 빨간 공 잠깐 치울게요. 0에서 내공 0, 제1적구 0, 내가 쳐야 돼 목적, 3쿠션, 목적지 0 하면은 세 개를 다 합친 게내 팁수입니다. 팁수. 그리고 이 장쿠션 출발하고 기울기가 이렇게 여섯 칸, 여러분들 지금 기울기 볼줄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여섯 칸. 여섯 칸 밑으로는 무조건 제1 목적구가 요 장쿠션에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두께를 설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빗겨치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두께 보는 영상. 그리고 두께 어떻게 쳐야지 이렇게 가는지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칠땐 거의 절반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일출일몰 시스템에 오류가 나와요. 제가 영상 전에 비껴치기 설명드렸듯이, 자, 여기 비껴치기 일출일몰 시스템은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에요. 뭉뚱그려서 코너로 0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쳐볼게요. 여기는 거의 절반 두께 치셔야 돼요. 자, 다시 쳐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봐도 여러분들, 이 일출 일몰 시스템은 코너를 돌아야 이 0이라는 숫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0 지점, 내공 요0 지점에 치면은 코너를 돌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6칸 기울기에서는 요렇게 두 칸을 향해 가니까 안 도는 게 정상입니다. 이 점에서 출발했는데 여러분들 공이 코너 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전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많이 처지게 얇게 치셨던가 그렇게 치신 거예요. 이게 안 도니까 여기서 치면 돌아요. 여기서 치면은. 그래서 일출 일몰 시스템 쓰시더라도 이 구간을 알고 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치면 여기라는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안 도는구나. 알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공을 치려면은 미세하게나마 왼쪽 회전을 조금이라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팁 정도. 조금 주시고. 요렇게 조금 주셔야 돌려서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만 믿고 0이네 하고 치시면은 이 공을 못 맞힌다는 거예요. 안 도니까. 자, 첫 번째 오류고요. 그리고 요렇게 가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 그럼 제가 요로 가면 플러스 1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렇게. 자, 요 상태에서는 돌긴 돌아요. 도는데, 여러분들, 자꾸 전에 영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칸수를 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반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섯 칸이면 한칸 반을 이동합니다. 그럼 다섯 칸 반이면은 한칸 반보다 조금 더 나가겠죠? 그럼 이거는 도는 게 맞습니다. 요게 진짜로 바짝 돌겠죠? 조금, 반의 반 포인트 정도 돌 겁니다. 여기서는 거의 8분의 3, 3분의 1 정도. 아이고, 조금 두껍네요. 자, 돌았죠, 그래도.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지금 이만큼 돌았어요. 그죠? 이게 도는 게 정상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2. 그러면 제가 플러스 2에서 치면은 이것도 당연히 도는데 칸수를 세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에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섯 칸이면은 공이 얼마큼 가죠? 한칸 반이 갑니다. 그러면 저기서 한칸 반을 향해서 한이 정도 향해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쯤 맞을까요? 너무 넉넉하게 돌죠? 이거는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0보다 더 나갑니다. 그대로 쳐볼게요. 자, 이만큼 나가요, 이만큼. 이걸 0이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회전 더하게 되면은 넘어가게 되겠죠. 0이라고 여기를 생각했는데, 요로 날라와요. 그럼 공이 이렇게 있는데, 1이네? 그러고 치면 어떻게 돼요? 일로 날라가죠.
그래서 요런 오류를 알고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쪽에서 치실 때,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숫자를 계산해 볼게요. 요렇게 있으면, 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수소 들어오니까 1자리 들어오면 맞는 공이에요. 맞죠? 1자리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내 공은 플러스 2, 이 공은 마이너스 2, 빵이죠? 저거 1만 해주면 돼요. 팁 하나 주겠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자, 말도 안 되게 넘어가죠? 이거는 그래서 일출일몰 시스템은 숫자만 믿고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작은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울기당 얼마큼 나간다 이걸 알고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만 너무 믿고 치시면 안 돼요. 자, 저 무회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건 무회전으로 쳐야 맞는 거예요. 이래서 일출일몰 시스템이 무조건 정확하지는 않다. 자, 그래서 이 오류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 안쪽으로 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 있어요. 빗겨치기 기울기에 따라서 얼마큼 가고 몇칸 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해서 기울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서 기울기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이 일출일몰 시스템도 경우에 따라선 아주 쓸만하다. 이 숫자를 여러분들 이쪽에서 기울기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쪽 위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을 직접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내 공의 위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요 공, 제 1, 목적구 위치는 몇이죠? 0.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1,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긴 몇이죠? 여기 맞아야 들어오죠? 여기가 1이에요. 1, 2, 3, 4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더하시면 돼요. 플러스 2, 그죠? 플러스 1, 3이죠? 3에서 1 빼면은 마이너스 1 빼면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실 팁이 2팁이란 얘기예요. 2팁이고, 자, 요 기울기가 딱 보세요. 요 기울기 넘어가면은 무조건 절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쓰면은 절반보다 아주 미세하게 얇게 이렇게 치시면 돼요. 절반보다 두꺼우면 무조건 밀립니다. 계산대로 안 가요. 자, 2팁을 주시고 그냥 저는 절반 무조건 누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죠. 요 기울기가 클수록 뭐 8분의 3이든 8분의 4든 이렇게 치시면 돼요. 많이 차이는 안 나니까. 근데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장쿠션 쪽에 평이하게 움직일 수가 없죠. 각이 커질수록. 그건 알고 계시고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 요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몇이죠? 이쪽이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0에서 1, 2, 3, 4입니다. 4, 그 다음에 요 공은 1, 합이 5예요. 그리고 나는 공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5에서 2를 빼주면 3이죠. 3팁. 대각선 했으면은 그거랑 수평이랑 그 중간. 그죠? 그 정도 팁을 주시고 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얇게 치긴 했는데, 한 번만 다시 쳐볼게요. 4, 1, 5예요. 자, 저는 여기서 그러면 2, 3 맞죠? 3으로 회전 주고 쳐보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안 들어가요, 이거는. 아까는 좀 얇았고 지금 살짝 두꺼웠지만 뭐 두껍고 얇고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계속 넘어가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자, 요렇게 볼게요. 기울기가 엄청납니다, 지금. 요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테이블 포인트 몇 개죠? 4개. 저쪽 코너 치면은 포인트가 8개예요. 그러니까 2대1이에요. 2대1. 요것도 2대1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보는 게 아니죠.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앞을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2대1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비껴주기 시스템을 계산하려면은 요렇게 붙어 있는 공을 이렇게 친다 가정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기울게 되면은 여기를 두께를 반이나 8분의 3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쿠션 날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닿게 되면은 비껴치기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큰 공들은 대부분 이런 공들을 공략하게 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노리는 거랑, 이렇게 노리는 거랑 기울기가 벌써 더 누웠죠?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계산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반팁 정도를 줄이셔야지 계산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각이 커졌을 경우에요. 그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 4예요. 플러스 4. 그럼 합이 5죠. 내 출발이 마이너스 2. 그러면 3팁이지만 3팁을 다 주지 마시고 이만큼 줄여서 10시다, 10시 반이나 뭐그 정도로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시고 그대로 칩니다. 자, 그래도 넘어갈 뻔했죠. 지금은 너무 느리게 쳐가지고 늘어져서 그래요. 제가 너무 느리게 쳐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회전량을 조금 줄여줘야 된다. 자, 요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 해볼게요. 요렇게 있습니다. 엄청나죠, 기울기가. 자, 요거는 숫자로 볼게요. 플러스 2예요. 그죠? 2. 여기도 여기 마저 들어오니까 플러스 2입니다. 4예요. 저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은 팁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자, 하나보다 조금 적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팁 정도만 주고 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들어갔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주다가 팁이 만약에 막 11시 방향으로 갔죠? 이거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리고 제가 숫자 설명할 때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통상적인 경우에 해서 도는 건 0,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통상적으로. 근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요 안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더블 형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숫자가 몇이죠? 자, 4입니다. 플러스 4, 저는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맞아야 들어가겠죠? 그러면 4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예요. 투팁을 주시면은 저게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투팁.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안쪽 숫자에서는 약간의 넘어가는 오류도 있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0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지만 이쪽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믿고 쓰셔도 된다. 약간의 주의점만 주의하시면은 자, 2대 1 넘어가는 기울기 이렇게 클 때는 팁을 반팁 정도 줄여 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숫자대로 간다.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 요거를 이용해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